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영어 시작하기 영시의 썸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어 회화 진짜 제대로 늘릴 수 있는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영어 회화 실력 늘리고 싶은데 왜 자꾸 제자리 걸음이지? 왜 진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약간 일침을 날려드리는 잔소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연습을 할수 있는지 오늘 굉장히 좋은 툴이랑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처음부터 영상 쭉 봐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가끔가다 이런 잔소리 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오늘 한 번만 더 할게요. 영어 회화를 늘리려면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듣기만 한다고 해서 입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영어 공부 좀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랑 무조건 대화 연습만 한다고 또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원어민 선생님 과외 받아보신 분들 아실 텐데, 별로 준비 없이 그냥 가면은 맨날 하던 날씨 이야기 같은 것만 똑같이 하다가 끝나죠. 배우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영어 배우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종합적인 접근이 정말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듣기 연습도 하시고요, 새로운 단어도 꼭 배우셔야 되고요, 표현, 수거 같은 거 당연히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브로큰 잉글리시로 영어 하는 게 아니고 좀더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법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원어민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요, 발음, 억양 같은 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영어를 골고루 습득을 하셔야만, 그러면 우리 나이 안에서 이 다양한 문화들이 어떻게 어떻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해갖고 영어라는 언어가 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 분야들이 다 건드려 주셨으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이렇게 새로 배운 표현들, 단어들, 문법들 내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해보셔야 돼요. 입으로 말을 내뱉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입으로 배운 표현, 단어들 혼잣말로 중얼중얼 계속 해보시고요.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뇌에서 이 말이 입으로 나오는 이 시간을 단축하려면요, 여러분, 숏컷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 해야 되죠? 반복해서 입으로 말하는 연습이 최고예요. 우리가 Hi,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이 말은 정말 별로 생각 없이 쉽게 이렇게 내뱉으실 수 있으시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살면서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어보고 수도 없이 말을 해봐서 그래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문장을 입으로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욕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표현들, 단어들, phrasal verb 이런 거 인풋을 넣으셨으면 그 인풋이 50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요, 그 다른 50만큼 응용해서 내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런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풋 플러스 아웃풋을 같이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인 튜터링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 영상 카테고리 중에 실제 영어 회화 늘리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피드백을 받은 영상이 패턴 영어 영상들이거든요. 근데 튜터링이라는 어플에서 세상에 이영씨 패턴 영어를 가지고 영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영씨 유튜브 무료 영상들이랑 튜터링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영어 회화 하실 수 있는지, 연습하실 수 있는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접근법, 표현 익히고 이거 사용해서 말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혼자 하는 게 조금 어색해서 오늘 윤지님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윤지님은요,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인턴을 하고 이제 마치고 금방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도와달라고 붙잡고 바쁜 시간 쪼개서 오늘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님. 그러면 윤지님을 모셔서 같이 이영씨 패턴 영어로 열심히 연습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start lesson을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케이. 소리가 경쾌해. 음악이 너무 신나. Hello. Hello. Oh, hi. Good evening. How are you? Hi. Hi, I'm good. How are you? I'm good too. Thank you for asking. Mm-hmm. My name is Darlene. What's your name? Well, here. 윤지님 테스트 한대요. 레벨 테스트. I'm nervous. Well, this is actually very easy. Oh, really? Yeah. Yeah, okay, so first you're going to read the text. Now we are going to change the topic. Which topic was that? Okay, now let's do this. Okay. So here, okay, so you're going to learn this one, expressions. Okay. A has or hey A has nothing to do with B. Okay, please read. Success has nothing to do with luck.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decision. Alright. Okay, so let's practice. Okay, so talk about when and how to use the expression above. Yeah. Have nothing to do with something or someone, okay? It's mm-hmm. Means not to involve someone or something. Mm-hmm. Yes. Mm-hmm. Okay, so, well, now you're going to make two sentences. Okay, let's take turns and make two sentences. Okay, you okay. First. Money has nothing to do with happiness. Wow. Okay. Or money has nothing to do with your happiness? I hope so. It has something to do with my happiness. Okay. Yeah. Now let's go to the next page. Mm-hmm. Or do you want to make another sentence? Oh, it's okay. Let's move All on. Right. Mm-hmm. Okay, so, well, is there anyone who... Is there anyone who... Is there anyone who can drive me home? Is there anyone who speaks Korean? Mm-hmm. Okay. Alright, so this one. Okay, so when and how to use... Yeah, how do we use this expression? When I need help, or like, yeah, when I want to find someone who can help me or something like that, that kind of situation. Mm-hmm, yeah. Yeah. Okay. Mm-hmm. All right, now you have to make a sentence. Okay. Using the phrase, okay. Is there anyone who... Is there anyone who can... Drink alcohol? I mean... Okay, so anyway, thank you so much. Thank and you. You're welcome and enjoy your summer, okay? Enjoy your summer. Thank you. Yes. Thank you. Right. Have Thank a good you night. So 레벨 테스트 리절트가 바로 나왔어요. 같이 볼까? 응. Okay, so pronunciation. 6 out of 10. 응. A few mistakes on some sounds. Good. Grammar. 역시 6 out of 10. Good sentence. Construction. Nice. Requires some time to organize thoughts and sentences. 그렇대요. 응. And the confidence. Confidence got 8 out of 10. Summer, good job. 어. 그래도 지금 튜터링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upper 72% 속한대요. Nice. Nice. 윤지님. 네. 튜터링 다 써봤는데 어때요? 튜터링.
어땠어요 느낌이? 아, 일단 너무 긴장해가지고. 왜 영어 하느라고? 네, 영어 머리 굴린다고 지금 긴장해서 지금 약간 힘이 다 풀렸어요. 튜토링 처음 써봤잖아요, 그치? 네,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봤고 이런 어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어땠어요? 옛날에 보면은 막 스카이프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원하면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많잖아요. 많았잖아요. 전화 영어 이런 게. 근데 얘는 좀 더 직관적이게 내가 보고 이제 선생님도 이렇게 고를 수 있고 뭔가 난 여자 선생님이 좋아 이렇게 여자 선생님한테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랑 바로 이게 직관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면서 얘기 나누고 막 그 편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데 좀 테스트를 하면 너무 막 좀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어 시험 막 이런 느낌. 그래도 영어 시험.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막 이러고. 너무 싫어. 근데 선생님들이 되게 프렌들리하게 잘 이끌어주고 이게 테스트 같다는 느낌이 별로 안 나게. 그래서 좀 긴장은 했어도 그래도 내 머리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잘 말한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테스트 딱 첫 시간 끝나면 테스트 레벨 테스트 받은 거를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맞아.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맞아. 쪽지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 선생님 생각하는 나의 실력을 그 카테고리 별로 이렇게 뭐였지 pronunciation 뭐였지 comprehension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거기 글까지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코멘트 써주시고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형씨 패턴 영어로 먼저 공부하고 그렇게 그 토픽 카드 정해가지고 공부해봤잖아요. 그건 어땠어요? 예습을 하고 한 게 진짜 다행이었어요. 예습 안 했으면 내가 막 30분을 그냥 보냈을 것 같긴 한데 예습을 좀 해가지고 내가 예습할 때 공부했던 문장들을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다시 써먹는 느낌? 그래서 네,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그랬구나. 네, 그럼 윤지님 튜터링 지금 영어 배우시는 분들께 추천하나요? 튜터링 네, 추천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직접 공부하신 표현들, 패턴들 아니면 뭐 단어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보내지 그냥 안 쓰면은 입으로 안 내뱉으시면은 또 다 까먹거든요. 근데 안 까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 가지고 진짜 내가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말을 꼭 많이 해보시길 바라며 그리고 튜터링에서 이영씨라고 이제 코드를 넣으면은 여러분이 무료 수업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튜터링에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란에다가 코드 이영씨라고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면은 이 코드를 넣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튜터링 한번 사용해보시고 나서 어땠는지 튜터링 추천하시든지 아니면 어떤지 저희 코멘트에 남겨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Bye! See you in the next one!